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2021년 2월 1일 불의의 미얀마 군부 세력에 의해 다시 한번 무너진 미얀마의 민주주의. 하지만 대다수의 미얀마 국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상당수가 시위에 참가하고 처절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위 현장에 물대포도 모자라 이제는 장갑차까지 등장하며 더욱 강경한 방법으로 미얀마인들의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미얀마 군부. 올해 2월의 미얀마는 마치 1980년 5월의 광주가 그대로 데자뷰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21년 2월의 미얀마에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는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웃나라 태국에서도 미얀마의 대규모 항쟁이 그동안 잠잠했던 반정부 집회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미얀마와 태국, 이들 동남아의 두 나라는 군부 독재와 쿠데타를 경험했고 이 또한 현재 진행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2021년 2월의 물결이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까요?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쭉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 영상을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2일 수감 중인 죄수 2만 3천 명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클라잉 미얀마 국방군 최고사령관은 국영 매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가 새로운 민주적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인도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수감자들의 형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반대하고 군부를 지지해온 극우 숙녀 위라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라투 씨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도 군부 지원을 받는 통합단결발전당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면 조치를 두고 군부가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반쿠데타 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NS상에서는 군부 지지자들을 교도소에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시위대를 대거 체포해 구금하려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미얀마 군부가 특별 석방하기로 한 2만 3천 명의 수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얀마 군부 정권 시절에 군인, 경찰, 공무원 등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으며 군부를 지지하는 폭력배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들을 활용해 쿠데타에 항거하는 시민들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 또한 엿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 깡패를 동원해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 활동을 폭력으로 탄압했던 사례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불복종 탄압의 일환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의료진들 또한 본격적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병원 의료진들의 시위 참여가 공무원들의 시위 참여로 이어진 발단이 된 데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한 사실도 의료진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군부가 시민들을 야간에 불법으로 납치한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미얀마 내의 저항 분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월 13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경찰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지지한 만달레이 의과대학 총장 킨 마웅 르윈 씨의 자택을 급습, 그를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민들이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면서 거세게 항의하자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밤에는 미얀마 중부 마그웨 지역에서도 경찰이 아웅란병원 의료과장을 체포하려다 이웃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북부 샨주에서는 사복 경찰관 2명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한 외과의사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일이 있었고요. 남서부의 에야와디 지역에서도 시위에 참여하며 개인 의원에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던 한 의사가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진 지난 2월 3일 미얀마의 대도시로 꼽히는 양곤과 만달레이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수백 명의 의료진들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이는 수천 명의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이 현지 언론 매체의 설명입니다. 2월 12일에도 양곤에서 천여 명의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시내 중심가를 행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문민정부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수도 네피도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여 두 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현지 매체와 외신에 알리는 것도 의사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만 체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날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쿠데타 이후 정치인, 시민운동가, 언론인,
승려, 학생 등 350여 명 이상이 구금됐으며 대부분 적법할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연합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혐의로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물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날 양곤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야간 납치를 중단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의료 분야에서 건설 부문까지 광범위한 파업이 벌어지는 등 시민들의 쿠데타 반대 운동이 확산하자 형법까지 개정을 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까지 하였는데요.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정부 타도를 선동, 동조, 공모할 경우 반역죄로 처벌을 하고 정부나 국가에 대한 불만 등을 말하거나 글을 쓰는 경우에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무력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군부 세력이 야간을 이용해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을 기습 체포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찰조를 운영하거나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군부에서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대들면 무조건 때려잡겠다는 식의 공포정치의 본격적인 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진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는 연일 지속되고 있으며 점점 더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며 한 번 불이 붙은 시위는 멈출 줄을 모르는 기세인데요. 드디어 미얀마군은 시위 현장에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시위 진압을 하면서 물대포, 고무탄, 최루탄 등의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다 총기 실탄 사격으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더니 이제는 장갑차까지 등장하다니요. 시위를 계속하면 장갑차를 동원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요. 이쯤 되면 1980년도 5월의 광주가 미얀마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은 이틀 연속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단체인 넷블록스는 미얀마의 인터넷이 이틀 밤 연속으로 거의 전면 차단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인터넷은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부터 거의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미얀마의 인터넷 접속률은 평소의 1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군부 쿠데타가 자행된 1일과 첫 쿠데타 반대 시위가 진행된 6일 그리고 바로 전날인 15일에도 새벽부터 8시간 동안 인터넷이 끊겼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터넷 차단은 전날 양곤과 미치나 시트웨 등 주요 도시에 군 장갑차가 배치된 뒤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양곤에서 군 움직임을 나타내는 징조가 있다며 15일 오전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통신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 쿠데타 이후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2월 16일과 17일 법정심문을 받는다고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사용한 혐의로 아웅산 수치 고문을 기소했는데 현지에서는 군부가 최소형량 20년인 반역죄 혐의로 아웅산 수치를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쿠데타를 통한 집권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도를 넘은 군부 세력의 상식 이하 행동, 이에 격렬히 항거하는 시민들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 최악의 경우 대규모 유혈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 여파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에까지 퍼졌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반정부 군부 집회가 재개된 것입니다. 태국의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은 냄비 두드리기로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연대를 표하며 군부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저항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지난 12월 중순 이후 대규모 집회를 중단했던 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 2월 13일 오후 수도 방콕 민주주의 기념탑에서 군부 퇴진과 왕실 모독죄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9일 태국 법원이 아논 남파 등 반정부 집회 행사의 핵심 지도자 4명에 대한 보석 신청을 불허한 것이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는 재개된 집회에서 미얀마 시민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태국 경찰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자 준비한 냄비와 프라이팬을 일제히 두드린 것입니다. 미얀마인들은 지난 1일 군부 쿠데타 직후부터 악마를 쫓는다는 의미로 자택과 거리 등에서 냄비를 두드리며 불복종, 비폭력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위가 열렸지만
경찰과 충돌하는 등 저항 수위는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시위대는 기념탑 주변에 집회를 막기 위해 시 당국이 놓아둔 화분 수백 개를 치운 뒤 30제곱미터 규모의 붉은색 천으로 기념탑을 두르고 왕실 모독죄 폐지, 구속자 석방 등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5명 이상이 모인 것을 금지한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법률과 질병통제법 위반이라며 해산을 명령했고 시위대가 냄비와 프라이팬 등을 두드리며 무시를 하고 계속 시위를 벌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진 뒤 시위대가 왕궁과 랑무왕 사원 쪽으로 행진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경찰이 왕궁 앞 싸남루왕 광장 주변에 바리케이드와 물대포 두 대로 최후 저지선을 구축했고 행진을 계속하려는 시위대와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어 양측의 합의로 시위대 대표 4명이 랑무왕 사원에 들어가 기도를 한 뒤 해산하기 시작했으나 시위대 일부가 남아서 물병 등을 던졌고 사제 폭발물과 폭죽, 연막탕 등이 터진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습니다. 경찰이 시위 참석자를 곤봉으로 때린 영상이 SNS상을 통해 확산하기도 하였습니다. 방콕 경찰청은 시위 진압 병력 20여 명이 부상당하고 현장에서 7명을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대 역시 경찰이 쏜 연막탄에 맞아 수십 명의 시민과 기자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빠누퐁 자든옥 씨는 반정부 시위 핵심 지도자들에 대한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나지 않으면 2월 20일에도 또다시 방콕에 모여 정권 퇴진을 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점점 시위가 격화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태국 당국의 공권력에 의한 시위 진압 수위도 높아질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 콜인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과 미얀마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이를 단번에 뒤엎고 권력을 가져오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미얀마 시민들은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에 임하고 있고요. 자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영향으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태국의 반정부 시위운동까지 다시 불이 붙어 점점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군부 세력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일으킨 쿠데타가 결과적으로는 미얀마 내 민주화운동에도 불을 붙이고 더 나아가서는 태국의 군부 독재 퇴진 시위, 국왕 모독제 폐지 시위에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미얀마와 태국 모두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버마인들과 태국인들의 처절한 투쟁이 아무쪼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사례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